중국 내몽고에 비타민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것도 환경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었죠. 이 기업은 2019년 중국 렌타이 산업단지에 입성했는데요. 아시아권 최대 박람회인 중국 박람회에서 스킨케어 부문 대상을 비롯해 각종 상을 수상하며 파워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. 렌타이시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. 공시 自 2020년 7월 정식 운영以来 이发展成为 렌타이시 首家 并先后被评为 몇 년 전부터 렌타이시 정부 및 저희 회사의 협력업체와 협력하여 연구개발과 제조가 직접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현재 한국에 6개 중소 협력업체가 입주하여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저희 중국법인이 전 세계 유통의 허브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에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